까레타키는 개인에 따라 시작하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. 양쪽을 똑같이 늘여서 시작하기도 하지만 묶어서 위로 올라오는 자락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. 까레를 따올 때 저처럼 본인의 왼쪽 자락이 오른쪽 자락 위에 오게 해서 시작하면 매듭을 목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땋기를 진행하게 됩니다. 반대로 오른쪽 자락을 위로 오게 해서 시작하면 목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땋기를 진행하게 되죠. 까레 땋기는 세 가닥의 까레를 따서 만드는 스타일인데 이때의 세 가닥은 사진에서와 같습니다. 제 손 때문에 까레의 모습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제 손은 그저 세 가닥을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. 단, 까레를 따오면서 까레를 너무 조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. 너무 조우시면 내일 신문에 나실 수 있어요. 닦기가 끝났다면 원하는 쪽에서 매듭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. 시작할 때 조정한 양쪽 까레의 길이에 따라 이 부분에서 한 가닥이 너무 짧아지거나 혹은 길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 매듭을 안쪽에서 마무리해서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.